왜 머리 위에 이 로딩이 계속 뜨지? 나만 뜨나? 나만 뜨나 봐. 나만 뜨나 봐. 어떡해? 좀 거슬려. 적응되겠지? 배불러. 아니야, 안 켰다 켤게. 그냥 할게요. 나 오늘 비빔밥이랑 감자전이랑 만두, 김치만두랑 고기만두 먹었지롱. 배부르지롱. 나 오늘 향수 사러 갔는데 향수가 없었다. 그래서 못 샀어. 나 향수 못 샀어. 향수가 그게 없대. 그래서 내가 사고 공유해줄게. 뭔가 나 근데 향수 잘안 쓴단 말이지. 근데 한번 써볼까 해. 원래 내가 연습생 때 향수를 엄청 좋아했는데 데뷔하고 나서 향수를 안 썼다가 다시 한번 써볼까 해. 내가 여러 가지 한번 사용해보고 내 향을 정착할 때 그때 내가 말해줄게. 뭔가 아직은 좀 섣부른 느낌? 맞아, 난 향수 안 써도 좋은 향이다. 나 향수 안 써도 좋은 냄새 나. 봐. 밥 먹고 누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콘서트 봤어요? 그 선예매였다면서요? 선예매 다들 성공하셨나요? 선예매 성공했나? 선예매로 매진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다. 오! 오! 올 성공했어. 어떻게 잡긴 잡았어. 대단한데? 나 오늘 연습 갔다가 노래 연습 좀 하고 오랜만에 노래를 좀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 노래 연습을 좀 하고 노래도 좀 듣고 그러고 우리 타이틀곡 혼자 또춤 연습도 조금 하고
혼자 불 꺼놓고 연습 좀 하고 그러고 향수를 사러 갔어. 아니 나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숙소에 우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비 오는 거는 알았는데 뭔가 나는 우산을 잘안 써가지고 그냥 그 모자 쓰고 이렇게 호두다닥 달려간단 말이지 항상.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니까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 거야.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뭐냐 까먹었어. 뭐냐 그래가지고 오늘도 모자 쓰고 호다다닥 달려서 택시 타고 연습 가가지고 회사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있단 말이죠.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산을 사러 갔는데 그 광야 클럽에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다들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런가? 쉬는 날이라 그런지, 응. 광야 클럽 앞에, 광야 클럽 아닌데? 광야 그 매장 앞에 팬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줄이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러고, 저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연습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향수를 사러 갔는데 향수가 재고가 없었어요. 재고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해보자 해서 네, 그냥 아쉽지만 왔어요. 그래도 우산을 향수 대신 우산을 샀습니다. 투명 우산. 뭐 사려고 했는지는 아직 비밀이에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그때 좋으면 뭔가 내 픽이다 싶으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향수를 못 사서 슬퍼하면서 밥을 시켰죠. 저는 여기 숙소 들어오기 전에 밥을 꼭 시켜놔야 돼요. 시켜놓고 오자마자 먹어야 돼요. 왜냐면 와서 기다리는 건 너무 내가 참을 수 없어요. 밥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네. 밥을 시키고 와서 바로 먹었죠.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어제 아, 오늘 야구를 보러 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이니까 오늘이 어린이날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 갔는데 우천 취소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쵸? 오늘 취소됐죠? 비 와서. 맞아요. 그래서 대구 빼고 다 우천 취소였대요? 와우. 오늘 거의 전국적으로 전국 우천 취소. 다 우천 취소.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그 뭐지?
설탕 안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왔더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물론 제로가 아니라도 먹겠지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 그 브랜드도 있고 뭐 하나 더 있던데. 제로 아이스크림. 저당, 맞아요. 저당 이런 거 막. 너무 신기해. 요즘에 뭔가 저당 이런 저당 뭐 제로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거 엄청 많지 않나? 토레타도 제로 눈썹 댓글이 정말 많네. 아니, 그때는 역광이었잖아, 역광. 근데 오늘은 이렇게 조명도 좀 어둡고, 앞머리도 조금 이렇게 내서 잘 보이는 거라고요. 원래 있는데, 원래 있는데, 이제 눈썹 얘기하기도 지쳐. 아마 오늘이 활동 전에 마지막 휴일이었어요. 아마도? 응. 그래서 잘 쉬었죠? 벌써 8시 반. 안 돼. 오늘 하루를 보내줄 자신이 없다. 오늘 아무것도 안한 사람 많겠죠? 내일도 근데 쉬죠? 내일 빨간 날이죠. 내일 또 쉬는 마이들도 있고, 안 쉬는 마이들도 있겠네. 이게 빨간 날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 아니, 저 원래 손톱이 얇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팁을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니까 손톱이 더 얇아져서 제가 기본으로 젤네일을 꼭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투명이라도 아니면 누드톤 이렇게라도 무조건 하고 있어야 안 찢어져서 꼭 젤네일은 얇게라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젤네일을 한번 제거를 했는데 손톱이 너무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해요, 손톱을.
지금은 그냥 영양제만 발라놨고 조금 쉬게 해줘야 돼. 내 손톱 고생했어요, 많이.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도 또 많이 괜찮아졌어요. 입술 립밤 발랐지. 저 진짜 립밤 없으면 못 살아요. 립밤 최대한 촉촉한 거 지금 제가 아직 정착을 못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립밤 종류만 해도 네 가지거든요. 립밤은 진짜 보이면은 다 사는 거 같고. 근데 막뭐 언제 이거 쓰고 언제 이거 쓰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종류 사놓고 왜냐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르니까 그냥 발견할 때마다 걔를 발라요. 아직 뭔가 하나 없어요. 반짝거리죠? 핸드크림도 정착한 거 없고 산 바다 하면 나는 해가 떠 있을 때는 산이 좋고 해가 지면 바다가 좋아요. 이게 정말 맞다. 항상 저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둘다 좋은데 이게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금방 생각이 났어요. 해가 떠 있으면 산이 너무 예쁘고 그 새소리랑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밤에 산은 좀 무섭잖아요. 그죠? 어디서 어떤 야생 동물이 습격할지도 밤에 막 부엉이 소리 막 이상한 풀 소리 나면은 그러면 또 무섭다고. 낮과는 다르게. 근데 이제 낮에는 낮에 바다는 재밌긴 한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러 가는 거면 밤바다가 더 좋아요. 밤의 바다는 너무 예쁘니까. 물망. 자연이랑 도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솔직히 어디서 살래? 저는 자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어디서 살래? 하면 전 도시에서 살래요. 자연은 배달이 어려우니까 저는 저희의 민족이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사는 건 무조건 도시에서 살아야죠. 근데 자연 저 너무 좋아해요.
가끔씩 자연 보러 가면 너무 좋지. 여러분, 그거 보세요. 삼체? 외계인 나오잖아요, 그거. 금방 더 보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넷플릭스의 인기 순위에 있길래 그냥 봤어요. 아, 눈물의 왕다 봤어요, 진짜. 그래도 해피엔딩이라서. 해피엔딩 맞죠? 다행입니다. 여러 번 울었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울었어요. 정말. 우실 때마다 같이 울었어요, 그냥. 거의 뭐 주인공이었죠. 참네. 저 OTT 여러 개 원래 있었는데 한 3개 정도? 4개? 4개 있었는데 이게 까먹더라고요, 계속.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너무 돈도 아깝고 해서 그냥 하나만 쓰고 있어요. 넷플릭스만. 오티티 다이어트가 뭐야? 저 불닭볶음면 못 먹어요. 어떻게 먹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 생각엔 내가 느끼는 고통이랑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좀더 많이 느끼나 봐요. 그건 참을 수 없어. 고통인데? 저는 아직까지 뭔가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 풀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너무 매워서 짜증나요, 그냥. 어떻게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를 풀지? 전 달달한 거 먹고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아까르보 불닭도 못 먹고, 그 매움을 못 먹어요. 그 매움. 근데 핫소스는 먹을 수 있어요. 피자에 뿌리는 핫소스. 다 먹을 수 있나? 그거 먹을 수 있고. 엽떡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엽떡 착한 맛? 가장 안 매운 맛. 먹는데, 근데 엽떡은 약간 지점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착한 맛 해도 맵고, 어떤 데는 착한 맛 하면은 너무 안 맵고 이래서 엽떡은. 그리고 엽떡 뭔가 여러 명 있어야 먹을 수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라면? 저는 라면 너구리 빨간색 라면 중에서는 너구리 제일 좋아하고요. 너구리 최고. 그리고 근데 봉지 라면이어야 돼요. 너구리. 그리고 짜파게티 너무 좋아하고 튀김우동 좋아하고 진짬뽕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라면을 튀김우동 같은 경우에는 다 익히지 않고 한 2분? 3분? 되면은 먹어요. 약간 바삭하게. 꼬들도 아니고, 꼬들보다 조금 더 꼬들한 바삭꼬들을 너무 좋아요. 새우탕도 좋아해가지고 새우탕 먹고 싶다. 금방 밥 먹는데 새우탕 먹고 싶다. 오노추가 뭐예요? 아, 오늘 노래 추천? 맞나? 근데 나도 요즘에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 들을 노래가 없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노래 추천 받아요. 나도 이제 좀 받아보자. 내가 많이 추천해줬잖아. 이제 내가 받을 차례. 시대 유감. 마이크 안 했는데 왜 계속 하품하지? 입모양 정말 오랜만이다. 모양 아마겟돈 좋아요? 저도 아마겟돈 좋아해요.
아마겟돈 춤도 멋있지 않나요? 그죠? 슈퍼노바도 엄청 중독성 있죠. 슈퍼노바도 중독성 있어. 근데 이제 진짜 컴백 얼마 안 남았어요. 컴백 13일이잖아요.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은 거잖아요. 거의 일주일. 다들 어린이날 선물 받았나요? 어린이들. 가장 좋아하는. 돈 받았어요? 어린이가 돈을 받았어요? 조카들한테 삥 뜯겼어요? 여러분, 저안 힘들어요. 근데 아, 계속 하품이 나오지? 아휴. 오늘 많이 잤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근데 하품이 계속 나요. 중학생도 어린이에요. 중학생 산소 부족? 산소 부족으로 하품을 한다고? 뇌 산소가 공급이 잘안 돼서 하품을 한다고. 라고 내가 알고 있기는 한데, 궁금하네. 하품을 하는 이유.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반사적인 호흡. 또는 격한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높은 산에 올라갔을 어쨌든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반사적인 호흡.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있나 봐. 그렇대. 맞아요. 저 궁금하면 바로 쳐봐요. 궁금하니까. 치면 바로 나오는데. 왜안 치고 있어요? 꼭 앉아 있는 것 같다고요? 저 앉아 있어요, 지금. 나 앉아 있는데.
아픔 네 번째. 누워있는 줄 알았다고? 진짜?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머리만 들고 있는 줄 알았어, 누워서? 너무 힘들잖아. 이제 머리카락이 점점 조금씩 내려가게 되겠지. 뒤에 베개 아니에요, 이거 침대 뒤에. 헤드예요, 헤드. 아, 이거 베개인 줄 알았구나. 아니에요, 이거 헤드예요, 헤드. 이러고 있으면 진짜 베개 같겠다. 흑발 언제 돌아가냐고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흑발로? 저 이제 흑발하면 염색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무리됐어. 흑발하면은 흑발로 덮기엔 너무 잔인하고 그래도 뭐 갈색 정도로 덮지 않을까요? 나중에 덮게 되면? 그래도 막 아깝잖아요. 아직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데뷔하고 이후로 가장 많이 뺀것 같아요. 지금이. 화분 다섯 번째. 어제 아니다 오늘 아침에 갤러리를 쭉 보다가 옛날에 흑발이었던 사진을 봤는데 너무 추억이었어요. 하품 일곱 번째. 나왜 그래? 나 진짜 졸린 거 아니다. 나안 졸려. 나안잘 거라고. 여섯 번째야? 아닌데? 일곱 번째인데? 아, 여섯 번째야? 여섯 번째. 안 돼, 나 재우지 마. 나안잘 거라고. 나 아직 안잘 거라고. 왜나 보내? 나랑 놀기 싫으냐? 나랑 놀기 싫으냐고. 밤새 라방은 안 돼. 자야 되거든. 해. 나안 가는데? 아, 안 나오네? 아,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아직 여섯 번째. 나오다 말았다. 여러분은
MD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건 말했나? 저목 푸는 거 있잖아요. 공연하기 전에 목 푸는 거. 저 사실 부끄러워서 잘못 풀어요. 뭔가 쑥스럽달까? 일단은 대기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저희가 대기실밖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중되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냥 그날에 메이크업이나 헤어 하면서 말을 좀 많이 하면서 목을 풀어요. 코 푼다 생각하고 풀라고요? 코 푼다고 생각하고 풀라고요? 목을? 어떻게 풀라는 거지? 푸는 거랑 못 푸는 거랑 뭐가 같은 거예요?
머리를 풀긴 하잖아. 둘다 푸는 거니까. 무슨 흐름이지? 숙소가 방음이 진짜 안 되나 봐요. 지금 옆집인지 위층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혼내고 있어요. 화장실을 통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린이날에 혼난다니. 어린이 화이팅.
이번 콘서트에 아빠랑 가기로 했어요.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옛날 노래. 근데 글씨가 안 보이지?
waiting. You'll be the prince and I'll be the princess. If a love story, baby, just say yes. 떨스티 에스파 이번 앨범의 내 픽은 잠깐만 이번 노래 뭐 있었더라 나는
아, 나는 솔직히 6번도 좋아할 것 같고, 마이들이. 왜냐면, 몰라. 6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인 거는 뭔가 그래도 한 번씩 해본 느낌인데, 아니야. 모르겠다. 일단 9번은 좋아할 것 같고, 뭐 모든 거다 개인 취향이겠지만 1, 2, 3, 4, 5번까지 그냥 에스파 같은 거. 6번 조금 다르긴 한데 6번 일단 좀 개인적으로 내가 좀 좋아하고 그냥 재밌어요. 아, 재밌다? 재밌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반복되는 부분이 어렴풋이 계속 기억에 남는달까? 이것도 근데 멤버들이 둘둘 나뉘긴 했어요. 6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호다. 나는 호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7번. 귀엽고 8번 8번도 좋고 다 좋죠. 당연히 좋으니까 했겠죠. 근데 뭐 여기서 호불호가 나뉘겠지만 그치만 결론, 나의 최애곡은 5번. 9번. 수록곡 중에서 5번, 9번? 5, 6, 9. 3, 5, 6, 9? 5, 6, 9? 여러분은 어쨌든 제목이 지금 그 뭐냐 그게 떴잖아요. 슈퍼노바랑 아마겟돈이 뭐가 좀더 느낌이 와요 지금 제목만 보고 아마겟돈이 좀더 많은가? 슈퍼노바도 많네. 비슷한가 보다. 슈퍼노바 약간 도깨비불 같은 재질이라고요? 전혀 아닌데? 힙합이라던데? 뭐가요? 저희 뭐 넥스트 레벨 뭐 블랙무바 때부터 힙합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을걸요?
느린 노래도 있어요. 많지는 않고, 일단 맞아요. 목소리들이 느린 노래지.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아련하잖아요. 아마겟돈 쌤은 많이 날것 같아요. 아마겟돈? 내 생각에는 슈퍼노바가 좀쇠 맛이고, 쇠 맛보다 좀철 맛이고, 그 아마겟돈 좀 흙 맛. 슈퍼노바가 조금 더철 맛이에요. 철. FE. Are you understand? 흙맛 FE 맛 틀어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에스파 노래 뭐가 있지? 아이씨유 들을까? 하품 일곱 번째.
지금 SM 노래 모음 플레이리스트를 틀었거든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노래 듣고 싶은데. 무섭지 않아 난 새로운 얘기가 이건 진짜 운동할 때 했어요 연습생
해도 돼 난 You You Then watch out 어? 기억이 안 난다 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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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나는 후후 스쳐 있고 또 다시는 두 번째 chance 끝났다. SM 노래 모음. 돈 냄새 나는 SM 노래 모음. 뭘까? 돈 냄새 나는 노래. 그래요. 우우우 아이 알고 있잖아 All night 우린 밤새로 All night 돈 냄새 나는 SM 노래 모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Baby All night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어 너무 좋아요. 버전 2 돈 냄새 나는 SM 노래 버전 2 잘하는데 특별한 경험 완판판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온다 새로운 경험 완판판판 oh, oh. 진짜 내 첫사랑 이거 어쩐다
꽃게 자란 나일 기도했겠지. 아, 삐딱하게 서서 내 괴롭히겠지. 내가 좀 실친 할지. 이렇게 떨어질 따른 말들만 마치면 겪어보기 전에 말들이 평생 그 자리 yeah, 마마 아직 거리지 둘만의 비밀 만들어줄게. 둘만의 재차 밀지 마시고 모두 확인해봐. 입장 순서 넘버 옳지 따라 그래 나를 따라 한 번 더 가자. 준비 완료 나 이렇게 차 차차로 아 신난다고야 라차라차 타타 노래를 따라 하나 따라줘 나나나나나나 베이비 따라따라따라따라 없었지 띄었지 나 역시 말이 없어 링 끝이 돼버린 아까죠 아직 선명하던 영혼만 아는 같고 온몸이 어긋났고 난 어지러워 신 없어 걸 마셔 아파 아파 우유를 맘 밑에 맘에 적셔 맘에 붙여 맘에 붙여 맘 밑에 맘에 적셔 맘에 적셔 맘에 적셔 맘 밑에 맘맘맘 밑에 맘맘맘 밑에 어머 어머 난 노력했다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났니 보였던 거니 지쳤지잖아 왜 모두 한순간의 꿈이었다면 시간이 있었다면 바랬다 언제나 언제나 너를 가져갈 충분했고
와, 이게 두 시간이 넘어요. 이제 했어요 저. 속은 꽉 찼어. 어쩔 땐 오빠처럼 듬직하지만 난 예뻐죽겠어. 힘들어. 노래 좋은데요?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원해. 원해. 넌 내게 빠져. 빠져. 넌 내게 미쳐. 미쳐. 헤어날 수 I got you. 두 번의 키스 뜨겁게. So 우리 에스파는 절대 못하는 거.
미스터 심플. 어! 이거 저 기타로 했었어요. 그리고 또 못하게 하지. SM 띵곡 모음집. 될 수 있다면 하나가 연애됨으로 해가 아닐 거야. 비트 장인 SM 노래 모음. 비트 장인 샤이니 선배님의 아틀란티스. 비트 장인 노래. 마켓컬리 왔다.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읽을 수 없어요. 제목만 읽어드리자면 3년 전에 만들어졌네요. 많이 끊긴다고요? 오늘 많이 전화를 하시네요.
이별 공식. 사랑했을까? 이가 부. 어 뭐야 뭐야? 뭐예요? 어떻게 한 거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지? 금방? 난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한 거지 나? 봤어요 금방? 말이 그러지만 나의 에스파 존재 날 탐험을 하지 난 세상 중심에 You're in the play 난 모든 액션을 너를 힘을 이와 넌 언젠가 부딪히니까 노이즈 같이 보여 더 이상 모든 것을 너를 유혹하는 건 Blue Mamba Blue Mamba Blue Mamba Oh oh 널 봐야 너를 위해서 아야야야야 너의 현실을 살고 싶어 아야야야야 해봐 맘바 해봐 맘바 항상으로 너의 거대에 물리지 못해 알상세 너의 존재만은 잘못들을 묻고 자라났지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monochrome to color you're never evolution oh 위험한 장면 널 쳐 외국인이지만 널 들라라는 널 용기는 너의 플랜만 봐 빰빰빰 오만 봐 우와와 어때요? 어때요? 또 우리 노래 없나? 어, 있다! 랩을 여자들은 우리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환열은 넘어가 알아 내 홈그라운 위협이 멋져서 찍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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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이 생각도 못한 플레이가 이후은 개포진래 투아 투아 나나나나나 모두 나나나 무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여자 너의 눈을 열어 next level 날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커스머 애탈 때까지 yes level 찍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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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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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I love it. Ooh, ooh, ooh. 남자들은 대한다. Watch my love, wor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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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it, work it, work i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나 죽어서 놓지 않을게. Oh, be drop. Love is calling. 절대로 들여다 보지 마라. 광야 이거 탐내지 마라. 약속해주면 더 늦게 올 수 없긴 해. 언제부터 가버리는 척 하는 싫어. 날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두 가슴 뭐. Yeah, yeah. 왜 안 보고 안 들어있는 거야, 너는. 중심 잃고, 목소리도 잃고. 나면서 아, 아이들을 물어봐. Espanese will post it. 열어봐. You know me, boy. 제가 났어. 우여기서 불러. 벗어내. 불러만 봐. 우우.
안타스. 어? 잠깐만. 위니 미니 게는 게 내가 가사를 모르네. 아이 재밌을 뻔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어때요? 수고했대. 감사. 닝이 브이로그 올라왔어요? 재밌겠네. 하품 여덟 번째. 언제요? 어때? 어린이날 불태웠지? 불태웠다.
아까 제목 뭐였지? 돈 냄새 나는 돈 냄새 나는 비트? 아까 8시 반이었는데 왜 10시지? 7분 뒤에 끌게요. 2시간 맞춰서 꺼야겠다. 이제 다음 주에 활동하면은 라이브 자주 못 오지만 그래도 활동하니까 얼굴은 더 많이 볼걸? 2시간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계속 맞추게 됐네. 다음 주 1번 예매 화이팅! 여기 들어온 마이들은 다 왔으면 좋겠다. 지금 같이 있는 마이들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맞지? 일반 예매 화이팅! 저 잘 때 양팔을 올리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하긴 하던데 제가 깰 때마다 만세하고 깨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이렇게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만세하고 자
자면 잠이 잘 와요. 맞아요. 그거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자요. 인정? 머리카락이 산발이 됐네. 화분 몇 번째? 아홉 번인가? 이제? 열 번이야? 딱 맞췄네. 딱 열 번 했다. 잘 자라. 나도 이제 곧 잘 거야. 내일도 나가서 스케줄 하고 해야 하니까 잘 자. 뿅. 뿅. 안녕. 어떻게 꺼지? 타임 간다 이제 진짜 간다 진짜 간다 간다 간다